안녕하세요. 갓신 내림받은 하늘 아래 겨울입니다.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선생님도 지금 이제 제자 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직업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원래 무속인이 되기 전에 제가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제가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복을 입고 있으면. 전혀 솔직히 매칭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대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예체능 하는 걸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갔어요, 일단. 갔는데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상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계에 있는 이제 수업을 한번 들어볼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강사분께서 저를 조금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그게 시작이 돼서 쭉 그게 평생 제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뭐 대회도 나가시고 뭐 운동할 때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저 운동할 때는 약간 남자 같거든요. 저를 여자로 생각 안할 만큼 제가 조금 남자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신을 받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가 다시 애기거든요. 죄송합니다. 순간 너무 웃을 뻔했어요. 아니, 왜죠? 아, 예, 아니, 지금 저의 외모랑 관계없이 저의 두뇌가 베이비스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주변에 최측근 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런 업을 하시는 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네, 있죠. 친하신 분들도. 네.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건좀 똑같아요? 제가 원래 조금 이상했었거든요. 원래 이상했어서 주변 친구분들은, 아, 그래? 그러니까 조금 담담한 거죠. 그래, 너가 조금 그랬던 건 알고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했구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놀라세요. 왜냐면은 아직도 저희 나라가 무속이라는 인식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업을 하시다가 또이 길을 오시게 되면은 분명히 또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거든요. 이건 조금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이미지가, 선생님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이미지 자체가 크게 좋지는 않잖아요. 워낙 사기꾼 그렇죠, 그렇죠. 분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베이스가 깔려있다 보니까, 조금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색안경을 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예. 앞으로는 이제는 체육인이 아닌 진짜 많은 대중들의 고민을 안아주는 어여쁜 애기씨가 되셔야 돼요. 아, 그럼요. 이제 앞으로의 포부 한번. 뭐 경제적으로도 뭐 인간관계로서도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아직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고 이 길을 선택하는 거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선택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저번에 띠를 얘기를 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잃고 나서 고치려고 하기에는 이미 늦으니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주변에 뭐 해결자나 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꼭 찾아가셔서 그런 나쁜 운을 막아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성수님들께서는 있는 사람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짓말은 하시면 안 돼요. 대신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이었습니다.